우와 진짜 오지게 크기다 이거. 이거 얼굴 크기 보세요. 진짜 주먹 크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혹시 얘들도 그럼 길들이고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전문성이 1도 없이 보이는데 지금 이거. 본인 자부심이 강해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게 뒤에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 어디냐면 저희 예전에 구독자 사연 예, 있다가 오 이게 진짜 개인인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와봤는데 진짜 취미예요. 근데 규모가 뒤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자 일단 규모가 너무 크고 재밌어 보이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스기릿 코가 이쪽인데 와 여기 보시면 사육종들 엄청 많거든요. 오리지널은 이 안쪽인데 와 진짜 이거 미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진짜 커요 이게. 자 오늘 그 주인공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일단 소개부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용의 사육고 초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초인? 네. 그 되게 힘 센 사람?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 또 지금 머스크 브리딩 하고 있고 이름은 권태형입니다. 권태형님. 네. 근데 둘이 뭐 팀명 같은 게 있다면서요? 예. TNT라고 해서 턴트랜 톨토이드라고 해요. 아 물거북이엔 육지거. 예. TNT 폭탄이네. 폭탄들이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폭탄들 모시고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어디부터 한번 보면 될까요? 일단 네. 이게 지금 안에 총 몇 마리랑 몇 정도 있는 거죠? 한 100마리 정도 넘고요. 뭐 이렇게 넓은데 100마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 한 수조 보세요. 이걸 100마리를 다 채웠다는 게 이 모두 좋은 환경을 지금 맞추고 있어 지금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거 구축하시는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에 난방비까지 다 했을 때 한 2천. 와 취미로 2천? 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은 그냥 물류센터 관리사. 그리고 번돈약이 다 쓰고 있는 거네 그러면. 다 꼬라박고 있죠. 꽂았네요 진짜. 생물 한번 볼게요. 생물 어떤 거부터 자랑하시고 싶으세요? 야 이게 스파티드 거북이라는 애들인데 말 그대로 이게 점들 스팟이 많아서 이제 네. 스파티드 이쪽이 산란장인가요? 네 산란장. 아 산란장이고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근데 산란장이 있다는 거는 번식도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번식도 했어요. 번식 간 애들은 한번 좀 이따 보고 네. 스파티드 얘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먼저 들어. 일단 국내 브리딩은 많이 되고 있고요. 분양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100만원 넘어가잖아요. 성체 기준에서는 150에서 200까지 해틀링들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만원 퀄리티 잘 나온다면 80만원까지 그럼 얘들은 퀄리티 뭘로 구분해요? 퀄리티는 지금 점으로 아 점? 네 점이 많으면 친구 같은 경우가 가장 저희 집에서 가장 적은 애. 재밌는 게 쉘마다 하나씩 점이 딱딱딱 박혀있네요. 네 이게 가장 저퀄리티예요. 아 고퀄리티는 그럼 쉘마다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씩 있을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애들 고퀄리티라고 하죠. 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점들이 진짜 대칭으로 생겼네요. 네네 이런 애들도 다 고퀄리티. 와 얘는 점이 확실히 많다. 점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앞쪽에 몰려있는 거예요. 아, 앞쪽으로 몰 뻔했네. 네, 겁나 특이하네, 지금. 없는데. 아,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번식한 애들이네요. 네, 이번에 번식한 아이들이 배영을 하는데. 아, 죽은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이게 뒤집혀서 가득한 건데, 네. 한 번씩 배영을 해요. 아, 배영을 한다고? 뒤집어 수영을 해요? 네, 뒤집어 수영하고 일어나지. 그 배영이 아니고 그냥 뒤집어진 거잖아. 이번에 해칭하는. 겁나 작아, 겁나 작아. 아까 전에 겁나 컸었는데. 이번에 몇 마리 해칭하신 거예요? 파티드 번식이 뭐 많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렇게 쉽게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태어난다 해도 네. 익사하는 경우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거북이가 익사를 한다고? 네 수영을 잘 못해서요. 물고기가 수영을 잘 못해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애기들. 아 확실히 수영이 좀 서투르네 보니까. 네. 물갈퀴가 없다 보니까 2년에 번식한 아이인데 얘도 수영을 잘 못해서 물에 둥둥 떠다니고. 귀엽다 매력있다. 유영아들 물살에 끌려다. 아 물살에 끌려다닌다. 아 재밌네. 핑크벨리 사이드넥 터틀 맞죠? 네 맞습니다. 와 나 핑크벨리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크네. 이 3-4년 된 성체예요. 핑크벨리 말 그대로 이게 매갑 쪽이 이렇게 핑크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어졌는데 이게 애기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입양했다가 이제 성체 되고 나면 기겁하 보이지. 네, 등갑이 지금 한 몇 센치 정도 되죠 얘가 지금? 얘가 한 25cm 가량 됐어요. 등갑 기준인데 보시면 거북이가 앞뒤로 이렇게 팔다리가 나오잖아. 실물 보면 한 35cm 느낌 나요. 진짜 커 진짜 커. 와 이거 보이시죠? 성인 남성이 잡았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핑크벨리 입양하실 때 잘 고민하시고 입양하셔야 됩니다. 베이비크 진짜 500원짜리 만하게 정말 귀엽거든요. 이게 성체가 되면 무시무시한 사이즈로 변한다는 거. 아 스코비언 모두 터뜨리네. 이 친구는 국내 수입에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여러 차례 네. 들어왔을 때 키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랑 이제 배가 생긴 게 두발과 비슷하다고 주로 버드워스크 애들이 주로 머리가 커요. 이번 네. 이 친구들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는 닭거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누스 아 아프리카 드워프 워드터틀 네. 이 친구들은 국내 번식 사례가 한 번이 있었어요. 아 근데 등갑 상태 너무 좋아. 이 친구들이 엄청 순해요. 그래도. 아 순해요? 네 순해요 엄청. 오 그렇네. 머리를 안 넣네. 네, 머리를 안 넣어요 절대. 버분 있는데 얘들 사이드넥이랑 머리를 못 넣어요. 아 근데 사이드넥 이렇게 짜리봉당하게 생겼다고? 네. 아니 일반적으로 사이드넥 하면 목이 긴 애들이잖아. 그쵸. 목이 길어서 못 넣는 애들인데. 아 기네 진짜. 아 뻔했다. 오 이거 그거 닮았어요 그거. 아 웃으시죠 어떻게.
아, 요쪽 담당입니까? 아, 네. 네. 담당이고, 머스크 위주로 브리딩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야. 이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쪽은 유분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폭탄2 나왔습니다. 폭탄2. 얘는 뭐죠? 딱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키우는 커먼 머스크. 아, 제일 많이 키우는 수승이잖아. 맞죠. 맞죠. 애기 때 그 100원짜리 동전 많아, 베이비들. 그렇죠. 이번에도 너 번식하고 있는 거네요? 다 번식하고 있어. 아, 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여기가 또 사람장이구나. 네. 인기가 많은 이유가 다른 거 보기 위해 좀 성찬인데도 좀 작아, 내가 봤을 때. 아까 좀 무시잖아, 저기. 저기 수승이네, 저기. 제 비하면 이제 뭐 거의 한 5분의 1 사이즈 부피 느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옆으로 가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더 달라. 네. 레이저백이고요. 아, 레이저백. 커먼 머스크 다음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는 거. 등갑이 확실히 이뻐. 이게 가격이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람을 좋아한다. 약간 개체 차이가 있는데 좀 소심한 애들은 엄청 소심한데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자신 없구나. 네. 아, 전부 다 레이저네, 여기. 여기는 싹이 레이저. 어, 궁금합니다. 옆에도 있어요. 아, 옆에도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아니, 전부 다 왜 붕가붕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날씨가 좋아서. 아, 메이팅 맛집이네요. 뭐, 좀 사적인 시간이니까.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엄청 큰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레이저백에 비해서. 얘가 좀 큰 편이거든요, 얘도. 우와, 잠깐만. 미친 것 같은데? 이게 레이저백이라고? 네, 레이저백이고. 웬만한 성체가 이 정도니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최고만큼. 그쵸, 최고만큼. 그쵸. 와, 진짜 초량하네. 이게 본인이 골라오신 거예요? 네, 제가 데리고 왔어요. 본인 차격이랑 비슷한.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옆에 눈에 띄는 게 비싼 외부 여가기를 이렇게 많이 다 깔아놨어. 진짜 많아요, 그 외부 여관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샵이 아니라는 반증이야, 이게 보면. 샵들은 다 숨겨놓거든? 예. 이거는 우리끼리 좋으면 되니까 그냥 대충 놔두는 거지. 예. 정리 좀 하고 자세요. 정리한 거예요, 최대한. 아, 이거 정리한 겁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번식한 거 찍었거든. 그쵸. 그 지금 파보니까 이거 알이 있네요. 두 개 나왔네요. 아, 두 개 나왔어요? 네. 우리가 파충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들이 좀 말랑말랑한데 이 수생거북이나 육지거북 알들은 엄청 딱딱해요. 탁구공 느낌? 이게 맞으면 딱딱딱 소리도 나고. 야, 신기합니다. 이게 번식하고 있는 장면도 또 보고. 네로우 브릿지라고? 어, 네로우 브릿지. 야, 이것도 네. 스냅퍼들 하면 꽃이죠. 와, 성격. 어우, 생긴 거 봐. 손가락이 좀 있어요. 어, 숙여봐, 숙여봐. 얘는 좀 무서워가지고. 저 예전에 막 네로우 브릿지 보면서 아, 얘는 진짜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좀 야생적인 느낌 되게 강하거든요, 얘들이. 곰 같지 않아요, 약간? 야, 얼굴 봐라, 생긴 거 봐. 그렇게 생겼네. 아, 멋지게 생겼네. 진짜 멋지게 생겼네. 이빨도 진짜 멋지고. 네로우 브릿지 진짜 오랜만에 봐. 오랜만에 보는데 심지어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는 성체들은 더더욱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아니, 보고를 왜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싶어서 키우고 있어요. 아, 저 답변이 좀. 아니, 보고 이거 얼만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 부모들이 있는데. 아니, 번식하신 거예요, 그럼 얘들 가지고? 네, 제가 번식했고, 국내 최초예요. 잠깐만, 아니, 국내 최초라고? 네. 아, 지 자랑한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쵸. 아, 체형들이 보면 동글동글한 애들 되게 좋아하시네, 보니까. 아까 전에 네로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꽂히더라고. 아, 본능적으로 뽑힌다? 네. 아, 야, 왠지 좀 보물 분홍.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거? 슈테데니 보고예요. 슈테데니 보고. 네, 이거 어. 발견한 사람 이름이 무슨 슈테데니 학자여가지고. 아. 그 사람 이름 딴. 발견한 사람 이름 딴 거구나. 네. 어, 근데 진짜 이쁘다, 얘 친구들. 보다 보니까 되게 좀 매력있게 생겼네요. 지느러미도 되게 짧고. 그쵸. 좀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우와, 진짜 오지게 큽니다, 이거. 이거 얼굴 크기 보세요. 진짜 주먹 크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몇 살이에요, 얘? 10살 좀 넘었어요. 등갑 정말 깔끔하고, 얘 꺼낼 수 있다면서? 네. 얘는 손해가지고 한 거 없는데. 우와. 아니, 우리 폭탄2분께서 되게 덩치가 크시거든요. 이런 대용종 머스크 있잖아요. 네. 매력 같은 거 있어요? 다른 머스크보다 순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얘만 순한 거 아니야? 네로우 같은 거보다가 아, 이런 애들 보면. 네로우에 비하면 순하다. 혹시 얘들도 그럼 길들이고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참. 전문성이 1도 없이 보이는데, 지금. 본인 자부심이 강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아, 얘는 맥자버 새끼예요. 와, 이게 애기고 이게 다 크네. 야, 부피가 한 100배는 늘어난 것 같은데. 진짜 거북이의 세계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침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가 있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저희는 거북이 10년 차 정도 됐고요. 갑자기 지자라는 거예요. 아, 예. 그동안의 노하우로 열심히 빌딩을 할 거고 지금 채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폭탄2 빨리. 어, 나중에 빌딩 샵도 열게 네. 될 건데 그 이름이 이제 TNT. 네, 그쵸. 폭탄1, 폭탄2.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촬영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 또 김건이였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